갑자기 이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져서 왠지 여기서 벗어나야 마음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.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.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. 나 같은 여자랑 사느라고.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. 언제쯤 미국으로 떠날 건가요? 그쪽 학교들 알아보고 있어.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요. 당신도. 그럴게요.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왜 동서까지 집을 나간다는 거야? 언제 떠나도 떠날 사람인데요, 뭐. 동서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방님께 얘기해봐. 난 이제까지 너무 여러 번 잘못했다는 말을 남발했기 때문에 정작 그 말을 하고 싶은 순간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. 아니,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. 동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. 정확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이별을 상처 없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은 왜 형수님처럼 욕심 없이 남편이 나만 사랑하고 집안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? 그럼 서방님은 결혼하실 때 현준 씨처럼 무조건 사랑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하셨어요? 시작부터 조건부로 시집온 사람이 느닷없이 오직 서방님만 바라보고 희생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? 그렇게 변할 만큼 서방님은 동서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는 했어요? 사랑 없이 조건부로 시집온 사람한테 그런 걸 바란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헤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거래 끝났으니까 안녕히 가라고 등떠미로 보내면 서방님 속은 개운하시겠어요? 개운하지 않습니다. 동서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서방님만 보고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적도 없잖아요. 무엇보다 전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해할 수 없어도 가족은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예요. 형수님.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. 가족끼리는 왜냐고 물어선 안 된다고. 넌 왜 그러냐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.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.